안녕하세요.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매끈한 걸그룹 종아리 만드는 스트레칭을 해볼 거예요. 십몇 년, 20몇 년, 30몇 년을 종아리 알을 해결을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오신 분들, 하체 부종 때문에 힘들어 하셨던 분들은 꼭 이 영상 매일 10분씩 자기 전에 따라 해주세요. 효과 보장 100%입니다. 제가 정말 열심히 만든 종아리 알 타격, 격파 확실한 스트레칭 루틴이에요. 자, 스트레칭을 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게 있어요. 이걸 알아야 일단 뭐 매일 따라 할 마음이 생기니까. 이 앞 영상처럼요. 종아리 근육은 크게 가자미근, 비복근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뒤쪽으로 이렇게 볼록하게 발달한 근육이 가자미근이고요. 옆으로 이렇게 볼록한 발달한 그 근육이 비복근이라는 거예요. 유독 어릴 때부터 타고난 종아리 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오신 분들, 나름 신경 써서 인터넷에 스트레칭 좀 따라하고 종아리 알 마사지를 받고 심지어 주사까지 맞아봐도 해결이 안 되었던 이유는요. 우리의 하체는 상체와 다르게 평소 걸어다니는 것만으로도 계속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걸어다닐 때 다리를 골고루 사용해줘야 매끈하고 예쁜 다리를 유지할 수 있는데 근육의 특성이 강한 근육 위주로 사용하려고 해요. 왜냐면 그게 더 편하고 쉽기 때문이죠. 종아리 알이 어릴 때부터 발달을 하신 분들은 종아리 알로 엄청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서 있고 오래 걸으면 저녁에 뭐 하체가 땡땡해지기도 하고요. 마사지를 며칠 받아봐도 온전하게 해결을 못하게 되죠. 그냥 풀었을 때 그 잠깐 시원한 뿐. 그렇다면 이놈의 골칫거리인 종아리를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되냐고요? 쓴 만큼 풀어주면 됩니다. 쓴 만큼 풀어주는 게 얼만큼이냐고요? 매일 자기 전에 10분씩 이 영상 천천히 집중해서 열심히 따라하면 됩니다. 이번 영상 자체가 옆볼록 뒷볼록한 종아리 알을 확실하게 타격시켜 줄 수 있는 좋은 영상이지만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꾸준히 따라해 주는 겁니다. 우리 평소에 걷거나 서 있는 것만으로도 계속 알을 쓰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풀면은 효과가 없어요.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풀어놨다가 다시 굳어지잖아요. 굳는 속도가 더 빨라요. 그러니까 저랑 약속합시다. 처음에 매일은 어렵더라도 일주일에 3번, 4번, 5번씩 천천히 늘려가면서 꼭 꾸준히 풀어주겠다고 약속하고 이 영상 따라해주세요. 그리고 스트레칭 하기에 앞서 이 영상 제대로 따라하시면 진짜 아파요. 너무 아픕니다. 힘들어요. 진땀나요. 왜냐면 뭉쳐있던 거를 으깨듯이 이렇게 늘려야 되는데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당연히 많이 뭉쳐있을수록 많이 아프고요. 열심히 따라하다 보면 그 뭉침이 천천히 해소되기 때문에 갈수록 아픔보다는 시원함을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럼 나중에는 매일 하기가 더 쉬워지겠죠? 그리고 이 아픔까지 참아가면서 나는 종아리 별로 매끈함을 얻고 싶지 않다, 나는 남자라서 알 나와도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 종아리 근육은 체형이나 내 몸의 건강에 있어서도 정말 중요한 부위입니다. 일단 뒷볼록이라고 했던 그 가자미 근육의 별명은 제2의 심장이라고 해서요. 내 몸 전체 순환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근육입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칭을 하셨을 때 하체 부종 빼기에도 정말 좋고요. 특히 얼굴 잘 부어서 스트레스 받는 분들, 아침에 이걸 해주면 붓기가 빨리 빠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요통, 나아가서는 허리 디스크의 원인 중 하나가 종아리 근육의 뭉침이에요. 해서 꾸준한 스트레칭을 해주면 요통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쁜 뿐만이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도 남녀노소 할 거 없이 꾸준히 따라해주세요. 자,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우선 네 발 기기 자세로 준비합니다. 어깨 아래의 손, 골반 아래에 무릎이 오는 위치가 좋습니다. 자, 왼쪽 발을 손보다 조금 앞으로 꺼내주시고 동작 들어가겠습니다. 모든 동작은 10번씩 진행하겠습니다. 동작 A, 무릎 펴기. 천천히 호흡을 내쉬면서 무릎을 펴주세요. 무릎을 펼 때 최대한 왼쪽 엄지 발가락이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게 밀착시킵니다. 왼쪽 엄지 발가락으로 지뢰를 밟고 있다고 상상하며 절대 떼지 않으려고 노력해주세요.
동작비 발목 위로 접기. 왼손을 조금 더 왼쪽으로 이동시킨 후 오른손으로 앞발을 잡아줍니다. 그대로 호흡을 내쉬며 발목을 접어주세요. 뒤로 볼록한 종아리를 이완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발가락이 아닌 발목을 접어야 종아리가 충분히 이완됩니다. 동작 C, 발목 안쪽으로 접기, 발바닥 열어서. 다음은 바깥쪽 종아리를 더 집중적으로 풀기 위해 발을 안쪽으로 눕혀줍니다. 그대로 오른손으로 발바닥을 잡아주는데 발날이 열린 방향으로 잡아주어야 합니다. 이 방향 그대로 호흡 내쉬며 발을 당겨주세요. 동작 D, 발목 안쪽으로 접기, 발바닥 말아서. 이 전 동작과 한 끗 차이로 타격이 달라집니다. 발날을 말아 잡아서 동일하게 당겨주세요. 정강이 바깥쪽에 시원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동작 2, 발목 바깥으로 접기. 마지막으로 안쪽으로 볼록한 종아리를 좀 더 풀기 위해 발을 바깥으로 눕혀주세요. 마찬가지 오른손으로 발을 잡은 뒤 호흡을 내쉬며 발을 당겨줍니다. 자, 이제 왼발을 뒤로 보내고 오른발을 앞으로 꺼내주세요. 방금과 같은 동작을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동작 A, 무릎 펴기.
동작비 발목 위로 접기. 동작 C, 발목 안쪽으로 접기, 발바닥 열어서. 동작 D, 발목 안쪽으로 접기, 발바닥 말아서. 동작 2, 발목 바깥으로 접기. 여러분들 스트레칭 하시느라 너무 수고하셨어요. 아프셨죠? 너무 영혼 없게 걱정했나? 내일부터 스트레칭 영상을 따라 하실 때는 루틴이 기억이 나도 혼자 하다 보면 너무 아파서 빠르게 대충 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초반에는 영상을 되도록 틀어놓고 저와 함께 속도를 맞추고 호흡을 맞춰가면서 해주시는 게 좋고, 나중에 익숙해지고 좀 시원하고 참을만 하다 싶을 때는 혼자 틈틈이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영상이 당신의 종아리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도 다이어트와 몸매 관리, 건강관리에 대한 좋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